북한의 고소득 어종인 문어를 둘러싼 어업 갈등이 심합니다. 문어를 주로 잡는 연승어업인들이 낚시 어선들을 상대로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 등록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직 지자체장도 예비후보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은 공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청명 한식일까지 산불 예방 대책이 강화됩니다. 24시간 상황실이 운영되고 산림 진화 헬기는 동해안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 영업 상황이 나아져 올해 폐광 지역 7개 시군에 개발기금 740억여 원이 지원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훈입니다. 어제 도내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만 명대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6,908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1,602명, 춘천 1,552명, 강릉 1,090명, 속초 474명, 동해 152명, 삼척 126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 숫자는 35만 189명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로 원주 세브란스의 8개, 강원대 병원의 1개 병상이 남아있습니다. 동해안의 고소득 어종인 문어를 잡는 걸 두고 강원도에서는 어업인들 사이에 갈등이 심합니다. 낚시 어선들이 손님들을 태우고 나가 계속해서 문어를 잡자 문어를 주로 잡는 연승어선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은 해상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험 낚시객들이 탄 낚싯배 주위로 작은 어선들이 모여듭니다. 80여 척의 어선들이 포위하듯 해상 시위를 벌입니다. 문어 낚시 체험객이 늘면서 낚싯배와 연승어선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 동해안에서는 일종의 낚시어법인 연승어업으로 주로 문어를 잡았습니다. 계절에 따라 여러 어종을 잡던 낚시어선들이 문어까지 잡기 시작하면서 취미 수준을 넘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며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연승어업인들은 주장합니다. 아이스박스도 얼마나 많이 잡아가는지는 이제 조금 문화가 좀 나아지고 하다 보니까 모객행위를 해가지고 낚시 어선들이 이렇게 많이 잡는다고 한다면 이건 동해안의 어민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낚시 어선들은 자연자원인 문어를 특정 어업인들만 잡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문어로 판매 수익을 올리는 것과 낚시 체험객을 받아 돈을 버는 것은 방식만 다를 뿐 같은 어업행위라는 겁니다. 저희가 부당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행위도 아니고 뭐 절차라든가 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어선업 허가도 다 받고 있고 낚시 허가도 받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에서 현재 갈등이 가장 심한 곳은 고성입니다. 연승어업인들은 앞으로 닷새 동안 해상 시위를 벌일 계획인데 낚시 어선들은 영업 방해라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낚시관리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시장 군수가 낚시 방법과 어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어 낚시를 제한할 경우 귀여 정책으로 어촌에 들어온 낚시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낚시 레저 활성화도 방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도지사가 조례를 정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일반 어업인과 달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나요? 현재까지는 그 별도로 정해진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낚시 어선의 어업 행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문어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산업계의 시각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말처럼 해법을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 여성 입후보자는 현재까지 한 명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에 등록된 강원도지사와 18개 시장군수 예비후보자 명부를 보면 춘천시장에 출마한 허소영 전 도의원이 유일한 여성 입후보자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는 원창목 전 원주시장과 황상무 전 KBS 앵커, 김진태 전 국회의원 등 3명이 등록했고 18개 시장군수는 81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최고령자는 71세, 최연소자는 51세였고 60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시장 군수들도 예비 후보에 등록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도내 현직 시장 군수 18명 가운데
김한근 강릉시장이 처음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강릉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도내 시장군수 선거 예비후보자는 춘천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원주와 강릉, 고성 각각 7명 등 81명이며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힘 54명 등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달 30일부터 공천 신청 접수에 들어갔고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아 이달 중순부터 단수 추천 또는 경선으로 지역별 후보 결정 방식을 확정합니다.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청명과 한식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한 대책이 강화됩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내일부터 오는 6일까지를 산불 발생 위험 특별 기간으로 정해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취약 지역 감시 인력 7,400여 명 배치 등 산불 대응을 강화합니다. 특히 산림청 헬기 7대 등 산불 진화 헬기 11대를 동해안에 전진 배치해 산불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강원 소방본부는 3월 한 달간 재난관리기금 4,500만 원을 투입해 동해안 6개 시군의 산림에 인접한 화목보일러 설치주택 1,538가구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폐광지역 7개 시군에 740억여 원의 폐기금이 지원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4개 시군을 포함한 폐광지역 진흥지구 7곳에 모두 746억 원의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올 상반기 안에 지급됩니다. 지역별로는 태백시 135억 원, 정선군 136억 원, 삼척시 125억 원, 영월군 121억 원 등입니다. 올해 개발기금은 지난해 강원랜드의 카지노 상반기 매출액의 13% 범위 내에서 책정됐습니다. 삼척시청 여자 핸드볼팀이 12년 만에 핸드볼 코리아 리그에서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삼척시청은 어제 삼척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챔피언전 2차전 경기에서 광주 도시공사를 24대 23으로 누르고 리그와 챔피언전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챔피언전 우승은 2013년 시즌 이후 9년 만이고 통합 우승은 지난 2010년 시즌 이후 12년 만이며 골키퍼 박미라 선수는 챔피언 결정전 MVP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 내 미분양 주택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강원도 내 미분양 주택은 1,498호로 지난달 1,566호에서 68호 감소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